사회부 장관님. 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있죠. 예. 예. 지역 상생형 일자리 이 관련해서 지금 이 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해가지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 관련 사항들을 의결을 하죠. 네, 그렇게. 그 위원회가 우리 장관님 직속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죠. 네, 중앙정부도 일부 지원하고 지방정부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의 설치, 위원 구성, 운영 방식 이런 게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 이런 게 다 담보가 돼야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담보가 됩니까? 그 뭐 위원님 이게 지역 그 형 일자리가 뭐 그 저는 정치적인 거라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아니, 지역과 주방이 되냐고요. 어떻게 하면 함께 그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권에 따라서 지역 편향적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특히 중앙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역에 내려가면 팽배해 있어요. 그런 걱정 알고 계시죠? 저는 지역형 우리 상생액제를 만드는 거에 굉장히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개되지 않은 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심의 의결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국회에서 이런 심의 의결 과정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 그러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공개를 하라 그러면 절대 공개를 또 안 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규율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법으로 규율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장관님. 네. 이걸 장관님 소관으로 둬서는 안 됩니다. 즉 대통령령으로 둬서는 안 되고 법률의 명문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의 걱정 또 지역 현장에서의 걱정을 해소하는 방법이에요. 그 부분은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아니 대통령령으로 장관이 알아서 할 게 아니라니까. 위원님. 이것은 법률의 명문 규정을 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뭐 말씀 주신 거에서 일단 저희들이 법률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는 그 근거를 규정을 하고 또 거기에 이 상생형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또 근거 기준을 또 법에서 이야기를 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원칙은 규정이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그 구체적 위원을 선정하고 하는 것은 다른 우리 위원회 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체계를 하고 있다는 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뭐 말씀을 드리면 1분 드리라고 선정, 취소 이게 장관님 소속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니까 이런 신청, 선정, 취소, 특히 선정, 취소 과정이 명확하고 객관적이려면 법률의 규정을 둬야 한다.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서 저희 이 위원회가 뭐 비공개로 이렇게 진행되고 그런 선정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정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요. 자, 네네. 중기부 차관님. 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저는 법 취지에 100% 공감합니다. 네. 저는 누구보다도 기술 탈취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오는 입법을 해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안에 네? 처벌 규정을 준다는 것은 법체계상 안 맞아요. 그리고 하도급법과의 충돌이 불도덕 발언인 거예요. 그리고
중복 규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그러니까 동일 사안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조사하고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들에서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규제는 풀어가야 하는데 불구하고 규제가 강화되는 이중 삼중으로 이런 불합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박영철 장관님하고 저런 통화를 좀 했는데 이게 이렇게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을 해요. 다만 이중 삼중의 규제의 구별이라든지 이 법에 관한 처벌과 저 법에 관한 처벌이 중복 조사가 되거나 충돌이 되거나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 법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녹여서 이 취지를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 그것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의 법 취지도 살리고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을 규제하는 대기업의 주의를 균등을 부리는 그 취지로 살리는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줄 테니 중기부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신에 기반을 해서 어느 규정에서 이 처벌 입증 책임과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가장 법체적에 적합하고 합리적인가를 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처리합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균형발전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제가 정치회의에 볼 테니까 이걸 제가 상생협 일자리 선정 취소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또 지역 발전으로 되는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도록 해법을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전체 얘기에 두고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라도 그것을 저한테 확신을 주실 수 있다면 제가 이것은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답니다. 이 전체 배류가 아니고 소리에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18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취지는 맞게 전형적으로 법체계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법체계에 맞추어서 이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근절할 수 있는 취지도 살리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제안하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소유의 회부에서 중기부에서 안을 만들어 오면 저희들이 바로 심사에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네, 의원님 하나 말씀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우리 균특법이라는 전체 법 체계 내에 있고요. 그 균특법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각 지역들의 그 지원, 그 발전 그 상생형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사업도 이제 할 수 있는 지원 근거와 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이 우리가 상생형 일자리라는 특별한 또 강조를 두는 사업이 들어왔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어떤 그 뭐 비공개성이라든지 또는 지역적 어떤 그 편중성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또 운영 방법에 있어서의 보다 좀 공개적이거나 또 이렇게 투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그 보장이 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시행령을 마련할 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식의 것들 즉 말하자면 저희들이 그 기업 활력 그 촉진법을 할 때 그 구성할 때 그 위원님들 할 때 우리 국회에 뭐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위원님들을 구성하고 이제 그렇게 좀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령에 있어서 이 내용들을 제가 꼭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 방법이라든지 그 결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우리 국회에 그런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저희들이 시행령에 반영을 해서 그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약속을 드리고 특히 이거가 지금 지역에서 다들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이제 준비를 많이 해오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이 근거가 마련이 돼서 그 또 시행령도 여기 한 2개월 정도 이게 발효 지금 그 기간을 2개월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행령 작업도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곧바로 이것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또 그 저 그 허락을 그 저 상의를 드리겠다는 말씀 제가 약속을 꼭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대의론 공개, 네. 정기적인 국회 보고 이것들이 다 충족되는 시행령을 네. 만드시겠다. 추가로 지역 편중성도 해소시키는 이런 안을 시행령에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그 지역 편중성은 사실 이게 사업이 꼭 그 약간 그 저 당연히 지역 편중성을 보지 않고 합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여기 있는 우리 법에 있는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그 정정하게 그 고르게 저희들이 꼭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시행령에 그대로 연기가 된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걱정하시지 않게끔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네, 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기부 예. 차관입니다. 아, 예. 예. 지금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소기업들이 그 불공정 거래에 따른 대금 미지급이라든지 부당 감액이라든지 또 기술 탈취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법 취지가 이제 그래서 작성을 했고요. 지적하신 것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지금 처벌 규정이 필요하냐. 두 번째는 하도급과 처벌 규정은 필요하다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법 체계상 이 처벌 규정이 예, 이중 처벌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하도급법과의 이제 충돌, 그다음에 중복 규제가 아니냐는 세 가지 지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그 저 법 체계 이중 처벌의 문제는 이중 처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상생법이 규율하는 그러한 그 수의탁 거래가 하도급법에서 규율하는 그 분야보다 훨씬 넓습니다. 하도급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동일한 제조 관계라든지. 자, 차관님,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처벌하고 있거든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처벌하고 있거든요. 공정위에서도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법들을 다 통합을 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은 기업 탈취에 대해서 대기업에게 입증 책임. 본인들이 탈취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을 대기업에게 전가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한 약자인 중소기업이 내 기술이 뺏겼다고 주장해본들 계란으로 마귀치기였고 이걸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 전환하는 것까지도 내가 동의를 한다는 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법체계에 맞추어서 네? 효과적으로 정지를 해나가자 이거예요. 네,